거리는 40m고요. 아. 이렇게 해서 지금 35m를 제가 딱 제안을 했더니 34.74. 아. 그럼 이거 바꿔볼까? 컴퓨터네요, 40m. 네. 아, 역시 그냥 그 어느 정도 버디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죠.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거리 맞추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전체적인 스윙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특이점이 보여요. 저는 정말 이 어프로치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네. 배울 수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. 한번 준비해 줘 보실래요? 네. 그 이제 웨지샷을 할 때 지금 분명히 약간 그 스핀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. 네. 먼저 이민지 선수의 레슨 한번 들어보죠. 네. 어떻게 이 스핀 양을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? 스핀 양은 그냥 골프 페이스 아니 채 페이스를 열면서 열고 네.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스핀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네. 조금 더 러프트가 더 많으니까요. 아 그러면 네. 억지로 딱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치거나 뭐 어떻게 바운스를 치거나 해서 억지로 스핀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. 그냥 클럽 페이스만 조절을 해서 네. 그 우리 프레딕터블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그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? 아니면 그냥 막 이것저것 해서 스핀을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? 아니 나는 very simple하게 그냥 네. 그 골프 페이스 아니 페이스를 클럽 페이스를 조금 열었다 닫았다 네. 그냥 하고 그 열면 쓸 것이고 네. 그다음에 닫으면 많이 굴러갈 거고 네. 근데 이 레슨 내용이 딱 셋업에서 그게 보입니다. 아, 네. 자, 어디에서 셋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우리 장세별 MC 이제 우리 준비 안 했던 그 질문 들어갑니다. 네. 보통 다른 선수들과 그 셋업 모양을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다른가요? 힌트 발. 발 모양이 약간 더 10시 방향 이런 게 아니라요. 네. 약간 그냥 평행한 느낌? 오, 정확히 보셨어요. 네. 정확히 보셨어요. 보통 우리는 100타를 치건 70타를 치건 무조건 어프로치를 할 때 이렇게 네. 발을 뭐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서라고 그런 얘기 많이 오른발이 하잖아요. 오른발이 앞으로 안 나오면 서로 막 지적하잖아요. 11자 모양 밝기 오픈, 네. 오픈 스탠스로 그래서 뭐 1시 네. 방향을 봐라 그런데 이민지 선수는 딱 그 11자 모양으로 스탠스만 좋아졌을 뿐이에요. 네네. 그리고 공의 위치도 그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두고 있지 않아요.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뭐 공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보통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오픈 스탠스 많이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민지 선수 왜 안 해요? 일단은 원래부터 안 했는데요. 네. 근데 그냥 그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. 네. 그냥 안 해요. 잘. 그러면 네. 이민지 선수는 체중을 둘 때도 어프로치 할 때 네. 왼쪽에 어느 정도 비율로 두나요? 뭐 몇 대 몇?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? 한 70 30%. 아, 그렇군요. 네. 스탠스는 네. 평행하지만 네. 왼쪽에 그래도 70%의 체중을 싣는군요. 네. 네. 그래 지금 아까 스윙하는 걸 보니까 스윙 동작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할 때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미리 그 임팩트 때 걸어대는 체중을 갖다 놓고 이제 스윙하는 모습을 볼 네, 수가 있는데 맞아요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딱 보면 11자 거의 11자죠. 그리고 우리는 거의 웨지샷 할 때 거의 오른발 쪽에 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심지어 왼쪽 발에 있어요. 자, 지금 띄워야 되는 샷이니까.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. 이렇게 스탠스를 했을 때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좋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우리는 이 롱게임의 그 미니 스윙이잖아요. 네.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.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그리고 이제 그 쇼게임 할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웨지 샷을 하면 저희는 겁나거든요. 뒷땅도 나고 탑핑도 나고 그런 게 굉장히 겁이 나는데 임지 선수는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는 편이에요? 타이밍은 그 스윙 랭스가 비슷하게 스윙하면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. 네. 그냥 원 이렇게 이쪽하고 똑같이. 네. 다시. 네.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. 그러면 40m 가고 조금 더 크게 하면 50m 가고. 그럼 10m부터 보여주세요. 아 네.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10m는 백스윙은 한 8시 방향쯤 돼 보이네요. 그리고 20m. 20m.
저는 반대로요. 이민재 네. 선수. 나도 생크날 때가 있다. 이럴 때가 있어요. 어떤 걸 좀 어떤 게 흔들리면 생크나고 그런 실수가 있을 때도 있으세요? 아 거의 없죠. 거의 없는데요. 근데 네네. 2주 전에 쉔크 났었어요. 아 진짜요? 쉔크가 네 태국에서 네. 났었어요. 오, 근데, 혼다 LPGA 클래 네. 네 타일랜드. 네.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요? 그냥 났어요. 나도 모르게. 나도 당황했어요. 당황했어요. 네. 그다음 어떻게 리액션을 했어요? 아 그냥 당당하게 그냥 보고 이렇게 걸어갔어요. 아, 그러면 그때가 파4홀이었어요? 네, 파4. 17번 홀이었어요. 17번 홀. 네. 그럼 스코어는? 아, 스코어는 아니, 그때 그 홀의 스코어는 뭐였어요? 아, 파 만들었어요. 아, 싱클랜드 어떻게 파를 했어요? 아, 칩하고 퍼팅 들어갔어요. 아, 네. 짧은 홀이었구나. 그래서 네. 그랬군요. 자, 그럼 다시 한번 그 쉔크는 내지 마시고요. 네. 다시 한번 어프로치. 근데 어프로치는 사실 특별히 이민지스럽다라는 거는 없어요. 그렇죠? 네. 근데 이민지스러운 게 장점이 뭐냐면 심플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네. 그렇게 지금 조절을 한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.